생활 속 과학 현상을 들여다보고 이를 발명과 접목해보는 광주광역시의 무한 상상실. 이번엔 좀 더 신나는 활동을 통해 잠재되어 있던 아이디어를 깨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미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몸으로 직접 트러스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 탐사키를 할 거고요. 트러스 구조란 목재나 철근을 삼각형 그물 모양으로 설계해 하중을 지탱시키는 구조를 말하는데요. 아치형 다리나 에펠탑 등 튼튼함과 외관상의 멋을 위해 우리 주변 많은 곳에서 활용하는 뼈대 구조입니다. 저희 창조 놀이터 프로그램 기획 의도는 기본적으로 과학 원리만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몸놀이, 그리고 인문학, 예술, 철학 등의 분야를 융복합시킨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과학적 사고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더 확장된 사고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오늘 주제는 매주 주제가 달라지는데 오늘 주제는 트러스 구조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트러스 구조는 삼각형을 연결시키는 그런 형태의 구조인데 온몸으로 아이들이 체험하고 또 직접 약한 재료인 마시멜로랑 뭐 스파게티 면을 사용해서 모두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스페인의 작은 해안도시 타라고나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카스텔스 축제. 한 그룹당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인원이 참가해 대규모 인간탑을 쌓는 전통 축제인데요. 건장한 남자들이 맨 아래층에서 단단히 기초를 만들고 그 위로 가벼운 사람들이 오르며 탑을 쌓아갑니다. 엉덩이와 팔, 다리, 어깨를 서로 단단히 받치고 엮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인간탑을 만드는 사람들. 탑이 완성되면 마지막에 어린아이들이 꼭대기로 올라가 손을 번쩍 든 다음 다시 안전하게 탑을 먼저 내려오면 승리하게 되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집중력과 균형,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회입니다. 오, 보기만 해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요. 인간의 협동심과 구조물의 힘을 보여주는 이색 축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인간 탑 쌓기에 도전해볼까요? 두 팀으로 나눠 승패를 가려보겠습니다. 자, 친구들끼리 동그랗게 만들어보세요. 빨리 더 높이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의 견고함과 창의력도 잊으면 안 되겠죠? 먼저 높이와 상관없이 누가 먼저 탑을 완성하는지 스피드 대결을 해볼 텐데요. 네. 다 만들면 높이. 자, 네. 한 번에 다 같이 발명팀은 발명, 창조팀은 창조, 이렇게 하고 외치는 거야, 알겠죠?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을 선택한 창조팀이 승리를 했고요. 이번엔 높이 쌓기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대결은 아무래도 몸무게가 가벼운 친구가 포함된 발명팀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순간! 창조팀은 역시나 무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무너지고 마는 건가요? 무너졌습니다. 발명팀 승리! 의논이 안 되고요. 아래 있는 사람들이 떨리고요. 그러면서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떨리고 그러면서 또 위에 있는 사람이 떨리면서요. 너무 무너진 것 같아요. 그거 아무래도 가벼운 애들 찾아가지고 엎드리게 하고 그거 손으로 받치는 게 더 협동심을 많이 하고 더 단단하게 하는 방법이라서 협동심이 아무래도 이쪽이 저쪽보다 더 커가지고
협동식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높이 쌓을 수 있던 것 같아요. 인간 탑사키로 몸을 푼 아이들, 이번엔 더욱 섬세한 구조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시멜로와 스파게티 면으로 탑을 쌓아라. 강도가 약한 이 두 재료를 활용해 높고 튼튼한 탑을 쌓는 경기인데요. 설계를 먼저 해야겠죠. 건축을 할 때는 먼저 설계가 필요하겠죠. 그죠? 자, 트러스 구조를 한껏 활용을 해가지고 멋진 구조물을 디자인을 먼저 해주세요. 알겠죠? 무조건 높게 쌓는 것보다 튼튼하게 쌓기 위해 먼저 설계 도안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인간 탑 쌓기로 더욱 흥미진진해진 우리 친구들이 이번 미션을 성공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안전도 중요한데 이쁘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에는 조금씩 깨끗한 걸로 하고 이렇게 계속 쌓다 보면 그 끝이 오겠지. 끝에는 안전한 것도 있는데 끝에는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되거든. 맞아. 높게 쌓기 위해서 밑부분을 안전하게 만들고. 툭하면 쉽게 부러지는 스파게티 면과 말랑말랑한 마시멜로만으로 과연 얼마나 높고 튼튼한 탑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삼각형 구조를 만들어 기본 틀을 잡아보는데요.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위로 올라갈수록 뾰족해지는 형태로 탑을 올릴 계획입니다. 트러스 형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트러스 구조로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탑을 쌓으며 건축물의 구조와 힘의 분산, 대칭과 균형 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고요. 얼마나 높이 쌓는지, 얼마나 무게를 잘 견디는지 스스로 평가하면서 학습 의욕을 자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적 감각과 집중력을 키우는 데도 효과적인 활동인데요. 그런데 우리 어린 친구들에겐 아직 좀 어려운 미션인가요? 탑을 쌓으라고 했더니 마시멜로우를 귀엽게 뭉쳐놨네요. 4개 스파게티 면이 길이가 서로서로 안 맞았고 가운데 무게중심이 서로 안 맞고 그래서 무너진 것 같습니다. 각 팀별로 완성된 마시멜로우 스파게티 면 탑입니다. 모양이 좀 엉성하긴 하지만 무너지지 않게 아래쪽을 견고하게 만든 것만으로도 훌륭한 결과인데요. 가정에서도 온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 멋진 탑을 하나 지어보는 건 어떨까요? 무한상상실에서 와서 발명도 배우고 탑도 쌓으니까 학교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여기에서 하니까 무척 재밌었어요. 오늘 수업에서 인간 탑 쌓기를 했는데 제가 높이 올라가서 좀 무섭기도 했고 친구들이랑 협동심을 길러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광산구 신창동 이 무한상상실은 자라나는 꿈나무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계 없는 상상을 통해서 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이 오늘을 바꾸는 발명가, 내일을 깨우는 과학자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드나들며 체계적인 이론부터 전문적인 실험과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무한 상상실. 상상력과 아이디어의 씨앗이 전 국민에게 퍼지는 그날까지 무한 상상실의 활약은 계속됩니다.